변종 대마를 해외에서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립니다. 25일 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이선호 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1시 10분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. 이 씨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4명을 선임하고 김앤장 외 또 다른 법무법인 한 곳과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씨는 이달 1일 오전 4시 55분쯤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오일 카트리지와 캔디, 젤리형 대마 180여 개를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.